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로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아침을 종목은 삼성 SDI고요. 영상 종목 보기 전에 하단부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나와 있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로부터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밑에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종목 요청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혹은 간단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들 진행해드리고 무료 추천 종목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뉴스가 몇 개 있습니다. 리마 원통형 배터리 4600XX 뒤에는 이제 뭐 원통 이제 높이랑 지름 뭐 이거 나와 있는 거죠. LG 엔솔 삼성 SDI 협상 진행 세곳과 뭐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가 매출처가 생길 수도 있다.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관련주, 자동차주, 2차전지주 등이 상승세. 이거 오늘 뉴스거든요. 근데 오늘 2차전지주는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도체, 그 다음에 기술주, 그러니까 뭐 IT 쪽, 네이버 카카오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보험이나 은행 쪽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오늘 이 코스닥이 좀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150이랑 이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차이가 많은 이유가 코스닥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안 좋았습니다. 음봉도 많이 나왔고 마이너스인 종목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는 반도체에서 힘을 썼죠. 그러니까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힘을 쓰면서 코스피 200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차전지가 좀 약세를 보이고 반도체 쪽은 확실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형주 기준입니다. 거의 시가총액 뭐 양쪽 다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반도체 쪽이 강세였고 2차전지는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코스닥은 150이 더 못 올랐습니다. 이거는 그냥 딱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약보합 정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36. 그리고 캔들은 그냥 딱 55만원 근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의미 없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LG엔솔 한번 같이 봐야겠죠. 네, LG엔솔이 오늘 장중에 좀 하락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오후에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 네,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전날 종가 부근까지 끌어올렸다가 좀 반납을 하고 딱 중간 정도에 주차를 시켜놓은 이 정도의 종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오전에 확실히 2차전지 약세가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SDI도 오전에 보면은 이 비슷한 시기에 그쵸? 똑같이 나오죠. 가장 저가 부근을 형성을 했고 그러니까 오전 타이밍에는 확실히 2차전지에서 금액이 나왔다.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회복력에서는 좀 차이를 보였죠. SDI는 위쪽으로 올렸다가 밑으로 빼고 중간 과정,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라고 했을 때 전날 종가와 비슷한 위치지만 LG엔솔은 이제 위쪽으로 상승 시도가 좀 작게 나왔고 밑으로 많이 빠졌죠. 그리고 반등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중간 가격이지만 전날 종가보다는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75 이렇게 나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2차전지가 그래서 왜 약세였냐 이렇게 다이렉트로 뭐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를 방어하는데 최근에 2차전지는 시장 대비했을 때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그 다음에 금융주 같은 거 보시면은 차트들이 다 이 밑에 있거든요. 예, 은행주도 그렇고 뭐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지주 뭐 그 다음에 보험 이런 종목들은 다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약세가 나왔고 삼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5만전자까지 찍고 좀 일부 회복을 해준 상태인데 오늘 그냥 딱 턴 자체가 그동안 좀 많이 빠진 혹은 약세를 보인 어떤 종목군으로 자금이 몰렸다. 그리고 2차전지까지 자금이 풍부하게 들어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바이오 같은 대형주들,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그룹주들만 보셔도 최근에 지수가 좀 비리비리 할 때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애들이 좀 강하게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딱 요 애들이 오늘 소외를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시장 대비했을 때 이제 최근에 약세를 보인 애들이 오늘 많이 올라가고 최근에 버텨준 애들은 오늘 좀 후회받고 딱 요 정도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차전지 뭐 삼성 SDI나 LG 엔솔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구간 안에서는 그냥 계속적으로 이런 의미 없는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들이 하나씩 되고 있는데 뭐 2분기 실적에는 저는 크게 이 SDI의 뭔가 어떠한 뭐 어닝 쇼크나 이런 것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아마 1분기의 실적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좋게 나오거나 혹은 딱 그 전망치를 유지하지 않을까. 사실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 실적이죠. 근데 최근에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쪽이 힘을 받는 이유가 이 전에 삼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미국의 반도체주들 막 죽 쓰다가 갑자기 반등 나왔었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최근에 TSMC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 하니까 이러한 반도체 투심이 지금 외국인들이 삼전이랑 하이닉스를 매수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게 금리를 뭐 0.7로 올린다 혹은 1포인트죠 100BP를 올린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0.7로 올리는 게 시장에 그러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의 좋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과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둘 다 안 좋은데 요거는 그냥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100이 아니니까 7호 좋다. 근데 7호나 100이나 제가 볼 땐 또이또이거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만 지금 심리가 원체 불안하기 때문에 진짜 최악이 아니면은 증시가 반등하고 또 이제 요게 차악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잠깐 이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좀 무뎌진 게 아닌가. 이전에는 주가가 빠지면은 바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바이더 딥이라고 하는 주가 좀 빠졌으니까 지금 매수하면은 올라가겠지 이런 심리가 많이 발동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심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오늘과 같은 시장의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예. 근데 결국 지금 뭐 코스피가 뭐 2400을 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뭐 2450이 전고점이거든요. 최근에 구간으로 봤을 때. 그럼 저는 아마 당분간은 이 지금 SDI의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상단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하방에서는 바이더팁. 그러니까 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같이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게 막 진짜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는 그런 확신은 좀 들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횡보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 시도도 하고 하방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세가 유입되고 이런 좀 눈치 보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런 것들이 이 대형주들 영향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리.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쨌거나 일본이랑 중국은 이 미국 시장이랑은 사실 지금 좀 연관이 많이 없거든요. 둘 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기조를 따라갈 생각이 둘 다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뭐 대만이 좀 우리나라랑 비슷하겠죠. 왜냐? 대만도 TSMC를 필두로 반도체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들이 거의 다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시장 이쪽 나라들도 사실 뭐 자원이 이렇게 크게 많이 나는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이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대만 증시나 혹은 유럽 증시와 비슷한 좀 모습을 띄지 않을까. 대만은 이 시가총액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요 구성 요소가 좀 비슷한 상황이고 유럽 쪽은 아무래도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유럽은 아직도 금리가 0이고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금리를 이제 올려간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죠. 일단 0.25 다음번 인상 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 미국 증시에만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겠다 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너무 좀 20년, 21년의 그 관점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중요한 건 달러 강세거든요. 달러 강세인데 이 달러 강세는 당분간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또 유가죠. 인플레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먹는 거랑 유가인데, 먹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최근에 노이즈들이 많이 없는데, 유가는 이번에 사우디 가서 아무런 결과가 없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단기간에 뭐 또 경기 침체다 하면서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시장에 좀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최근에는 또 유가가 떨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환호를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꼬여 있습니다. 예, 꼬여 있고, 결국 이러한 SDA 같은 종목들도 이 시장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뭐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크게 뭐 움직이는 액션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시장의 증시를 따라가기에는 2차 전지주들은 사실 지금 그렇게 사업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진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성도 좀 갖추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외에 뭐 다른 이 코스피 종목들 같은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금융 오늘 이제 많이 금융주랑 물론 이차전지랑 종목을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것은 종목의 성격이 완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뭐 6월달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의 종목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6월 달에 쭈루 골짜기 파고 최근에 살짝 반등 나오는 7월을 기점으로. 그러면은 뭐 지금 SDI나 LG 엔솔을 봤을 때 최근에 반등도 좀 빠르게 나왔고, 6월 달에도 그렇게 크게 시장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뭐 지수가 이 정도로 올랐는데 SDI는 오늘 왜 이럴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떨어질 때 그때 2차전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은 어떤 업종의 종목들이 떨어질 때 2차전지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일단 최근에 뭐 코로나 쪽에서 지금 돈을 많이 시장에서 빨아가고 있거든요. 예, 요거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이제 반대되는 포지션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만약에 이번 주 안에 뭐 삼전이랑 SDI가 같이 올라가는 날이 있다 하면은 오늘은 그냥 진짜 일시적인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다음번에 이제 삼전이 빠질 때 뭐 2차전지 종목들이 양봉이 뭐 2% 3%가 나온다 하면은 아 지금 시장이 자금이 좀 딸려가지고 나눠서 거래를 나눠가지고 돈을 나눠서 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지금 주가 변동폭 자체가 이러한 뭐 0.3% 오르고 0.3% 빠지고 이런 건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웃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만약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SDI 너무 지겹다, 좀 더 액티브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편하게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